신이로운 신기한 홈디포에 왔습니다. 페인트를 사러. 벽 색깔이 아무래도 너무 초록색이고 안방도 노란색 기가 있어서 바꿔야 될 것 같아서 페인트를 사러 왔습니다. 저희가 고른 색은 이 색이고 칠하면은 벽에 이런 느낌으로 색이 들어가요. 와우. 저희는 플랫. 저희는 이 공 종류 중에 중간 거 골랐어요. 진짜 딱 중간 거. 중간 거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골랐습니다. 이제 딱 할인 중이에요. 그래서 중간 거를 골랐습니다. 땡큐. 그리고 롤러도 사고 코너 하려고 이것도 사고. 귀여워. 페인트 얼마냐? 보자. 어, 이거 할인 안 해. 이거 네 개. 폼 두 개. 이거 비닐봉지. 그리고 이게 뭐야? 아, 그거 뭐 페인트. 아, 이거 그거 스커치 테이프. 와우. 10만 원에 빵바구기. 예스. 근데 이것도 바꾸고 싶다. 그 모양? 아니, 어, 뭐 색깔이든 모양이든 바꿀 수 있지. 무슨 색깔로? 몰라. 천천히 생각해 볼게. 아, 그렇게 하는 거야? 응. 오케이. 이거는 이제 전체를 다 하니까 하루 온종일 걸리겠지? 오케이, 해봅시다. 에이. 인생 첫 마스킹 테이프. 테이핑 페인트 1일차. 자자. 몇 시야? 1시. 신이로운 신기한 유튜브에서 이거를 봤어요. 이거로 코너 하면 엄청 쉽다고. 이게 홈디포에는 없었는데 로우스에는 있네요. 사야겠다. 드디어 두둔. 이거 왜 이렇게 또 세게 잠가놨어? 와우. 싹 들어가지고서니 이거를 딱. 아, 예. 아니, 거기다 놓으면 안 되지. 바닥에다. 어차피 카페 가릴 건데. 오,
드디어 콸콸콸콸. 아, 와우. 붓으로 싹 해봐. 붓으로? 너무 적나? 더 할까? 싹? 일단 해보고 하자. 펀치라는 거 끝났을 때. 우와, 엄청 하얘졌다. 첫 번째 빵 보수 리터치 보수 작업. 여기는 두 번째 칠했던 것까지 다 말라서 마스킹 테이프를 한번 떼보려고요. 자, 이렇게 붙잡고. 떼고 마스킹 떼는데 조금 이상한 부분 페인팅까지 다 하고 이 방은 이제 끝. 아, 근데 여기는 어떻게 못했어요. 그래서 그냥 노란색 남아있는 걸로. 아, 뿌듯해.